자, 그러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매우 중요한 날일 겁니다. 아닌가요? 네. 아니 지난주 그렇게 우리가 네. 박살이 났는데 오늘까지 만약에 매일매일 중요하죠. 아, 그런가요? 매일매일 네. 오늘 좀 많이 네. 중요하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좀 어떻게 분위기는 괜찮습니까? 네, 오늘 뭐 그 환율도 보니까 좀 5원 지금 빠져 있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증시도 올라간 상황이고, 사실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긴 하지만 이제 카플란 연방은행 총재가 또 일단 약간 이제 테이퍼링 좀 늦출 수도 있다라는 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국내 증시는 일단 좋은 쪽으로 좀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지난주도 사실 삼성전자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자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주는 게 좀 우선인 것 같아요. 다른 업종들은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판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문제이긴 한데 뭐 오늘 일단 예상가는 의외로 좀 괜찮아요. 1.5% 정도 모처럼 지금 좀 1.5%요? 예. 예. 삼성전자. 1% 갭 상승하기도 참 어려웠거든요. 그동안 보면. 그래서 일단 지금 호가도 좀 괜찮은 상황이고 해서 오늘은 좀 반등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장중에 확인하셔야 될 거는 그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이 계속 지금 그동안 보면 1180원까지 올려버렸기 때문에 네. 오늘 하락 출발하겠지만 환율은 이게 계속 이어지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일단 주 초반에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대략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일정부터 보고 일정 한 주간 예. 일정. 네,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주 일정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오늘 그 이제 곧 나올 것 같긴 한데요. 8월 1일부터 20일 한국의 그 수출 데이터가 오늘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3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이제 체크해봐야 되겠고 유럽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제조업 PMI 그다음에 미국의 8월 제조업 PMI 이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워낙 좋을 때는 뭐 계속 좋네 이럴 수 있지만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네, 발표됐는데요. 40.9% 늘었네요. 20일까지 예. 1평균으로는 31.5%니까 조업일수 예. 감안한 거는 31.5%고 절대 금액으로는 전년 동월 8월 1일부터 20일 사이 수출 실적으로 40.9%가 늘었네요. 40%가 작년보다 좋아진 거예요. 네. 예상보단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치가 한 37%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은 그 한국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랑 독일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있고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그 수소 관련주죠.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이 회사가 내일부터 이제 공모주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5일 날은 미국의 7월 내구재 주문이 있고요. 목요일 날은 이제 금통위 이번에 금통위에서는 원래 8월은 지금 금리 인상을 대부분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동결한다라는 시각도 되게 커지고 있어서 일단 금통위 이제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NC소프트가 이제 8월 26일 날 블레이드 앤 소울 2 신작 게임이 이제 결국 뭐 출시가 좀 되게 되고요. 8월 27일 날은 지금 이제 예판에서 굉장한 그 흥행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 갤럭시 폴더블 폰 두 개가 네. 정식으로 이제 출시가 되게 됩니다. 아, 시장에 깔리는 거예요? 네, 이제 네. 시장에 깔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판이 한 4,50만 대 정도 지금 됐고 자급제 물량 합치면 80만 대까지 지금 된다고 하니까 전작에 한 10배 정도 지금 팔리고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흥행은 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그다음 잭슨홀 미팅이 원래 보통 3일 동안 열리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8월 27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온라인으로 그냥 하루로 끝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연준 의장 발언에 주목하시고 또 그날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7월 개인 소득, 소비 지출, 그다음에 PC 물가 지수 요 세 개가 이제 나란히 또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미국도 지금 지표가 워낙 최근에 안 좋아서 이런 네. 경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이 뭐 뉴스 보셨겠지만 그 오늘 SK가 SK 머티리얼즈하고 지금 합병 지난주 금요일날 공시가 떴어요. 그래서 SK, 아 그래서 뜨는군요. 네. SK 지주회사랑 네 지주회사가 그래서 아. 오늘 급등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SK가 네. 아니면 머티리얼즈가 SK가 머티리얼즈를 합병하는 거죠. 그러니까 SK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SK한테 좋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이 그렸던 그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소재 사업 키워가지고 시총 140조 만들겠다. 그러니까 주가 200만 원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근데 지주회사가 할인받는 게 자회사가 상장해서 할인을 받는데 그 성장 회사를 그냥 합병해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사업 지주회사가 돼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좀 좋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소액 그 소규모 합병 형태로 되는데 SK 머티리얼즈 주주 18%가 주식 매수 청구권 반대를 하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고비카스는 좀 넘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머티리얼스 주주인데 합병을 반대할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소재 사업에 투자했는데 뭐 왜 지주회사 내가 지주회사 주주가 돼야 되냐 이런 거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합병 비율로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SK 올라가면 SK 머티리얼도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주가. 자 일단 오늘 출발은 일단 지금 했고요. 시장이 네. 예, 21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가 한 1% 정도 반등했고요. 하이닉스도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2% 가까이 좀 올랐고 네이버 카카오도 다 1%씩 주가가 좀 좋은 출발이고 역시 그 뉴스 나왔던 SK가 지금 주가가 7.7% 급등, 예, 급등 출발을 했고요. S오일이 2.68% 정도 반등을 했고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충격을 많이 받았던 뭐 건설주나 삼성전기가 한 2% 정도 반등하고 있고 다만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이제 LG그룹주는 좀 안 좋습니다. 그 LG화학이 배터리 리콜 그러니까. 뉴스가 있어가지고 LG화학이 마이너스 3.4% LG전자가 한 1% 정도 그래서 LG그룹이 유일하게 좀 빠지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백신 기대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요 기업들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상승폭은 좀 큰 편입니다. 코스피가 27포인트 거의 한 30포인트 가까이 갭상승 네. 3088포인트 정도 기록해주고 있고 상승 종목이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20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0포인트 정도 플러스 1.13% 정도 올라갔고요. 상승 종목은 이제 오늘 눈에 띄는 거는 뭐 아난티가 한 3.8% 정도 반등을 해줬고 뭐 셀리벌이라든가 동국제약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머티리얼즈도 이제 SK랑 합병 비율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 비율 맞춰서 일단 주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2.65% 그래서 머티리얼즈도 반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 뭐 TSE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 또 솔브레인 같은 이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반등을 일단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 분위기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전 종목이 다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오전장은. 근데 관건은 이제 이게 유지가 되느냐가 뭐 관건이 되겠지만 오늘도 뭐 삼성전자하고 네. 하이닉스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죠. 네, 오늘은 현대차 이런 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상승폭은 조금 둔화는 되고 있고요. 확실히 그 자동차 업종이 아직까지는 조금 힘은 없습니다. 1% 정도 지금 아직은 상승을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아직은 힘은 못 받고 있고요. 일단 수급 상황은 오늘 외국인들이 12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기관 투자들이 한 68억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226억 정도 뭐 소폭 매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수급적인 특징은 크진 않고 다만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수급 상 보면 전기전자는 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은 좀 매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걸 이제 기관 투자들이 조금 받아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장중에 얼마만큼 좀 매도를 줄이느냐 전기전자 이게 좀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통신 업종이 오늘 이제 업종에서는 가장 좀 좋은 편이고요. SK텔레콤, 네. LG유플러스가 일단 반등하고 있고 오늘 이제 증권사에서 뭐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좀 그 비중 확대하라는 의견들이 좀 몇 개 나왔더라고요.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서 건설 업종이 한 1.5% 정도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뭐 철강, 운수장비 같은 이제 경기 민감형 그 업종들도 대부분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화학 업종은 아무래도 그 LG화학 때문에 오늘은 좀 약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창투사 관련주 그 다음에 사료 업체들이 좀 강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가 오늘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이제 잘 팔린다니까. 예, 그 뉴스 나와서. 예. 아 그거는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정프로가 드디어 예약을 했대요. 폴더블. 아, SY를 위해서. 아, 그건 주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아, 주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네, 여러분 괜히 그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전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네. 그냥 소비자예요, 소비자. 네. 네. 지플립 3. 아, 그런 소비는 또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자예요. 내가 볼 때. 그 이 지폴드보다는 지플립이 많이 팔린다. 인기 많아요. 예, 네, 그게 좀. 이거보다 이거 이게 예, 예, 이렇게 예, 위로 컴팩트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아, 예, 그게 그래. 되게 디자인이. 난 이런데 어르신들이 그거 좋아하시죠. 아, 딱 어르신. 아 근데 그 화면 뭔가 이렇게 여러 작업 같이 하시는 분들이나 좀 뭐 특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거 큰 거. 그럼 펀드 매니저들하고 애널리스트들 그걸 많이 쓰더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금융권을 많이 쓰. 보고서 보기도 편하고. 맞아요. 이제 어지간한 하여튼 태블릿 뭐 약간 작은 태블릿 정도 맞아요. 되니까. 네. 사실 이게 뭐 저 주봉 이런 거 이렇게 볼 때 있잖아 이렇게 쭉 당겨서 봐야 되는데 그거 하니까 딱 나오더라고. 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가 네. 다 일제 이제 부품주죠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 관련주도 좀 오늘 좀 강한 편이고 일부 이제 PCB라든가 뭐 우주항공산업 같은 이제 회사들 그다음에 오랜만에 그 통신장비 업종도 지난주 충격에선 오늘 조금 벗어나서 한 2-3%대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소차 관련주도 오늘 좀 강한 게 아무래도 현대모비스가 네? 연료전지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들이 다 오늘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2차 전지 섹터만 조금 약하다. LG화학이 좀 오늘 많이 빠지고 있어서 섹터 내에서는 2차 전지만 좀 약하고 거의 전업종이다.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탄력은 아직까지는 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게 상승폭을 늘려줘야 되는데 일단 이제 갭상승 후에 좀 밀리다 보니까 현재 지수는 코스피가 23포인트 정도 그래서 시초가에서 약간 좀 밀린 상태로 좀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게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진 않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매도 강도는 확실히 줄어들긴 했습니다. 강도는 줄었는데 네. 여전히 좀 매도는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보다는 조금 네. 드라긴 하네요. 물론 아직도 뭐 전체적으로 플러스긴 합니다만. 네. 뭐 그럼 뭐 SK가 군계 일학이군요. 어쨌든 네. 그죠? 아 지금 한 8% 정도 네. 대우주니까. 네. 이게 이제 합병 SK 머티리얼즈 합병한 걸 떠나서라도 이제 뭔가 보여준 거죠. 이제 SK는 우리 어떻게 하겠다. 그게 좀 시장에 먹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안 좋았거든. 사실은 그 발표를 믿고 산 사람들은 아,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시장 보기를 하고요. 네. 일단 주요 뭐 리포트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이제 매주 자료를 내주시는데 반도체 업종이 좀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업황도 중요하지만 원 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야 된다고 적어주셨어요. 환율 안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2019년 1, 2월, 2020년 12월, 1월에도 당시에 환율이 좀 이제 강했죠.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하락했던 시기죠. 이때 주가가 굉장히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약세가 좀 필요하다. 물론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실적은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주가 방향성 면에서는 환율 하락이 일단은 더 우선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장 조사 기관 이제 트랜스포스가 예전에 한번 디램 가격 그 하향 조정하는 바람에 한번 시장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 지난주죠. 예. 근데 서버는 좀 좋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8월 13일에 이제 전망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서버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줬고 PC를 좀 안 좋게 본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 5.4% 증가할 것으로 얘기를 했고 보통 2분기가 또 서버 출하가 이제 보통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2분기에도 서버 출하량이 일단은 증가를 무려 17.7%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서버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다만 이제 피크아웃이 왜 자꾸 이렇게 나오냐면은 그 4분기가 전통적인 보통 또 비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수급이 타이트한데 서버 디램은 좀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업체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재고가 없는데 그 클라우드 업체들은 재고가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재고 소진 과정이 좀 필요하나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피크아웃 논란이 자꾸 생겨 가지고 주가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4분기에는 아마 서버 디램 계약 가격이 상승하기 좀 어렵다고는 적어주셨지만 네. 이게 재고 소진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다만 옛날처럼 뭐 18년도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완전히 급격히 떨어지는 하드랜딩은 아니고 소프트랜딩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좀 시각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이제 2차전지 좀 적어주셨는데 그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2차전지 주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스피가 38% 올랐는데 하나금융투자 2차전지 유니버스 지수에 이 속해 있는 뭐 대형주나 소재주 합치면 193%가 증가를 했대요. 시총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긴 거죠. 사실 2차전지 섹터가.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서 가격적인 매력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성장성은 뭐 누구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뭐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고 또 삼성 SDI마저도 미국에 이제 공장 설립이 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을 좀 매우 강력한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여전히 그 삼성 SDI를 좀 탑픽으로 꼽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딩 투자증권의 곽병렬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건데, 국내 반도체 경기 판단에 대한 이제 자료인데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반도체 재고순환, 이제 이 66.5%로 여전히 이제 상승 국면인데, 네. 그러니까 재고 순환이라는 건 이제 출하에서 재고 증감률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올라간다는 거는 출하가 더 많다는 거죠 재고보다는. 그러니까 좋다는 건데 한번 이제 여기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반도체 재고 순환 지표가 저게 이제 지수가 그 빨간색입니다 위에 보시면 저게 이제 올라갈 때는 보통 이제 반도체 지수도 강한 편인데 저게 이제 빨간색이 꺾일 때가 반도체 이제 고점 찍고 많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오른쪽에 최근만 보시면 네. 저 빨간색은 여전히 머리를 위로 치켜들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PBR은 밑으로 확 꺾였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미리 선반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엔 재고 지표가 저거 순환 지표가 결국엔 꺾일 텐데 지금 약간 고점까지 왔으니까 근데 주가가 너무 빨리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좀 미리 선반영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이제 두 번째 차트는 그 밑에 이제 그거를 외국인 지분율로 바꾼 건데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2016년도 당시 가장 또 안 좋았던 시기거든요. 그때까지 지금 떨어져 버렸대요. 지분율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사실 반도체 경기는 지표로 보면 전혀 꺾인 게 없어요. 여전히 고공행진인데 네. 주가나 지분율이 지금 너무 빨리 지금 반영을 해가지고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외국인 비중 축소도 너무 좀 선제적으로 단행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피크업 우려가 좀 너무 과도하게 선반영이 됐다. 그래서 피크업 우려가 점증된 점은 좀 인정은 하지만 아직 뭐 실적 변수나 세부 지표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너무 좀 주가만 빨리 좀 반영이 됐다. 그래서 3000선 중심으로는 국내 증시가 좀 바닥 형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다만 이제 추세 복귀를 위해서는 반도체 경기 아까 재고 순환 지표가 연착륙을 지지할 만한 뭔가 수요 증가라든가 뭐 이런 좀 모멘텀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김프로님도 자주 얘기하시는 뭐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네.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좀 더 유의미하게 좀 추세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은 된 것 같은데. 본격적인 추세 복귀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좀 지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대 매매 얼마나 나오나 이런 건 혹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반대 매매는 신용 증권사마다 또 다 달라서요. 그냥 뭐 신용 잔고 얼마나 정도냐로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네. 건가요? 금요일 날 이제 장 끝나고 이제 신용 쓰는 사람 친구들 몇 분 있거든요. 아는 분들. 네. 더니 그게 140%더만이 그죠? 네, 나 143%야. 월요일 날 많이 빠지면 돈을 넣든지 주식을 팔아야 돼야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네, 많아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각 증권사별로. 근데 그게 예전에 보면 신용을 쓰는 분들이 개별 종목 한두 종목 그냥 몰빵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해야 네. 대형주가 일부 섞여 있는데도 그렇게 된다. 자,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금요일날. 금요일에 네, 금요일에 아. 좀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신용 잔고가 보통 장이 급락하면 빠지거든요. 안 빠지죠. 신용 잔고 오히려 올라가 버렸어요. 잔고가
지수가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랑 되게 좀 다른 패턴인데 아마 또 증시 하락하니까 오히려 좀 몰라 물타기인지 신규 매수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가 매수 하시려고 또 약간 빚내서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면 보통은 시장이 무너지면 이제 신용도 줄여버리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번 장은 좀 그게 약간 다른 점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또 올라가겠지란 마음으로 이제 아 이번 확실히 오를 거라는 확신에 아 빚까지 내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보통 급락장은 무조건 빠졌거든요. 신용 잔고가. 자 그리고 이제 이익 동향은 저번 주 금요일 날 뭐 유명가 애널리스트 좀 나오셨죠. 나오셨죠. 네, 출연했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좀 전망도 해주셨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좀 데이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 2021년 3분기 손익 전망치가 일단 하향 조정은 됐어요. 다만 그 이유가 다른 이유는 아니고 한국전력하고 대우조선의 하향 조정폭이 워낙 커가지고 그거 두 개가 좀 반영이 많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둘 다 좀 적자 기업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하향이 된 거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약간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두 개를 반영해서 순이익 전망치가 좀 그 오랜만에 하향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1.4% 전주보다 감소했고요. 올해 전체 순이익 컨센서스는 0.7% 전주보다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달 전보다는 2%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전체 순이익 증가율은 100%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는 13.6% 더 성장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익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그 1년 후 이제 12개월 예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제 1년 후에 예상 순이익을 대비했을 때 PER은 현재 기준으로 지금 10.4배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네. 그때 항상 뭐 10배, 11배 했으니까 그 정도로 가격은 많이 싸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상향된 업종은 운송업종, 대한항공이 좀 상향이 됐고 철강 쪽에서는 뭐 동국제강 같은 기업들이 올라갔고요. 보험은 하나가 지금 보험업종으로 분류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가 지주에서 하나가 좀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보험 섹터가 좀 좋아졌고 반면에 하향된 업종은 조선, 건강관리, 반도체, 필수 소비재 이런 섹터들은 일부 좀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SK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유한타 증권의 최남곤 애널리스트가 좀 적어준 자료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합병은 SK 주가에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적어주셨고요. SK 머티리얼즈 가치는 시가 대비 65% 정도 할인받아서 지금 SK 시총에 그동안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합병을 하면 이제 그게 온전히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합병을 통해서 SK가 단순한 지주회사가 아니라 IT와 반도체 관련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형 회사로 완벽하게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 중에 하이닉스가 있고 SK 실트로는 비상장이죠. 웨이퍼 만드는. 그렇죠. 세계 1등 기업이죠. 이 회사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면서 아마 시가총액 140조 원 달성이라는 그 발표에 좀 이제 부합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 네. 합병이 무산되는 이제 조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SK 머티리얼 주주분들이 이제 나는 반대한다 그럼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가격이 415,751원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내가 반대를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회사가 그걸 사주는 거죠. 그게 18% 이상이면은 일단 합병이 이제 지금 머티리얼은 얼마인데요? 지금 SK 머티리얼은 425,000원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뭐 내가 반대한다면 주식을 파는 게 낫겠죠. 왜냐면은 41만 5천 원에 받아주니까. 예. 근데 만약에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41만 5천 원에 또 사주니까. 41만 5천 원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합병 비율이 1:1.58이에요. 그래서 SK가 1이고 SK 머티리얼즈가 1.58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20일 기준 종가 비율이 1:1.62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K가 올라가면 머티리얼즈도 그 비율대로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것만큼 SK 머티리얼즈가 못 올라가면 이제 무위험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시기니까 둘 다 그냥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SK가 올라가면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채팅에 이런 얘기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SK와 그냥 SK 머티리얼즈가 그냥 합병하는 게 아니고 SK 머티리얼즈를 물적 분할한 후에
조금 영양가 없는 SK 워트리얼즈를 SK가 합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저 뭐 돈 벌고 뭐 이런 데는 또 따로 내놓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요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모양인데 뭐 꼭 그렇지는 물적 분할이요. 네. SK 머티리얼즈를 지금 이제 제가 뭐 뉴스를 찾아보니까 SK 머티리얼즈 홀딩스랑 특수 가스 사업을 하는 SK 머티리얼즈를 물적 분할한 뒤에 SK가 SK 머티리얼즈 홀딩스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식의 뉴스는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뭐 저도 뭐 잘 이해 뭐 못하는 뉴스긴 한데 아마 그렇게 하는 구조는 맞는 모양이에요. SK 머티리얼즈랑 SK 머티리얼즈 홀딩스랑 분할하고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 홀딩스가 SK 머티리얼즈를 100% 이제 보유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은 가는 것 같긴 한데. 요건 한번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요. 따로 한번 이 구조는 또 한번 저 따로 떼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죠. 복잡하군요 보니까. 네. 근데 전자공시에는 뭐 아직 제가 이제 SK 그 공시만 그때 보고 왔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존속회사로 SK가 돼 있고 네. SK 머티리얼즈로 일단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긴 있어요. SK 머티리얼즈는 그 본건 합병 효력 발생 이전에 지주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이제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신설회사를 이제 설립하고 존속회사를 이제 SK 머티리얼즈 홀딩스로 변경해가지고 이 물적 분할과 동시에 그 분할 존속되는 회사 있잖아요. SK 머티리얼즈 이제 요거를 이제 SK랑 이제 합병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물적 분할 방식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공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 내용들은 또 어떻게 그래요. 반영이 될지도 한번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삼성전자 힘이 없네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외국인들이 좀 쉽게 사주지 않네요. 하이닉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힘을 좀 세게 내네요. 1.5%.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 추이가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달라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4일째 샀어요. 외국인들이. 4일 연속으로.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인데도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언제 샀냐면요. 8월 4일 날 사고 그 후로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 8월 4일. 그날 사고 나서는 한 번도 지금 산 적이 없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수급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쪽에 대한. 그래요. 자, 일단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고 제가 뭐 한두 개만 더 뉴스나 이런 것들 좀 말씀드. 아까 이제 권순우 기자님이 뭐 자동차 쪽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새 이제 반도체가 좀 부족해가지고 자동차가 좀 되게 안 좋은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한 7월쯤 대충 해결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3분기가 지금 더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대만 쪽에서 뉴스가 나온 건 있는데. 로이터에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지난주에 대만 정부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만 정부가 거기서 워낙 생산이 많기 때문에 차량용 공급 부족 그 반도체 완화를 위해서 지금 계속 협력을 하고 있고 예상하기로는 4분기에는 좀 안정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4분기 정도. 그리고 요거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텔레그램에 적어준 건데 금요일날 현대차 글로벌 CEO가 블룸버그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반도체 부족으로 평소보다 5에서 20% 생산 차질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산 계획을 지금 월간에서 일경으로 이제 일간으로 변경해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도 경쟁사 대비해서는 잘 대처하고 있고 그리고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지금 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시기는 지났고 9월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이죠. 9월을 기점으로 나아져서 4분기는 생산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네시스, 엘란트라, 엔 같은 모델들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판매 호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좀 인터뷰가 있었나 봐요. 팔리긴 잘 팔린대요. 네. 이제. 그래서 요 언론 기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만 얘기하면 결국 4분기부터는 이제 대부분의 의견들은 좀 개선되는 쪽으로 네. 보고 있는데 8월이 좀 마지막 고비인 것 같긴 해요. 보릿고개. 근데 주가는 항상 좀 선반영하니까 현대차도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들은 좀 미리 좀 선반영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워낙 지금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반등까지는 좀 쉽지는 아직은 그러네.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LG화학이 좀 너무 안 좋네요. 지금 LG화학이요? 네, LG화학이 볼트 그
근데 지금 중국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네. 다른 전지 업체는 상대적으로 반사가 나나요? SK 이노베이션. 네, 이노베이션하고 삼성했을 때 오히려 주가 올라가고 오르죠. 네, 오르고 네. 있어. 그래서 반사 그런 걸 좀 받는 모양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우리 요 정도로 장 네. 상황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보고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한다는 게 좀 이상하네. 장 상황은 하여튼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 함께 해주신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 네.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